전부 다 친일 반민족 기반들인가 박근혜나 이런데 다 전부 그래서 그리고 민중도 잘 몰랐어. 그래서 한국 사회에 하여튼 대구 10월 항쟁부터 4.3 항쟁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촛불항쟁까지 수많은 항쟁 무망자까지 그게 친일 반민족 권력에 대한 민중들이 저항 사람. 이거 1919년 우리 3.1 운동부터 그 이전으로 가자면 동학서부터 우리 28 우리 학생 운동 또 우리 3.1 운동 모든 것이 민초였다 정리해 보면. 저는 단지 신초연 기자님이 말을 했어요. 우리 민중은 그러니까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입니다. 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중은 우리 혁명 독립이잖아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양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런 면이 단지 그리고 그런 우리 민중이 다른 나라 민중보다 우수한 건 그거예요. 많이 우수하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일본 예. 중국인이 뭐 다 유명했잖아요. 민중중국 저항이 일어난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일제에 대해서. 중국도 안 그렇죠. 일어난 거예요. 네? 없었죠. 그렇게 많은 난징학살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논의가 됐다고 제 2차 세계대전에 막 시작할 때 1940년에 미국의 이제 헐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에 대한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통첩 내용이 1941년 이후에, 아니 1931년 이후에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31년 이후니까. 네. 아, 한국은 1910년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주부터만 하고 한국은 일본 땅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는 우리 임시정부가 근데 1943년에 우리가 이제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 루즈벨트, 처칠, 장개세장 근데 그거 거기를 설득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합작 백범진과 약상진이 합쳐서 광국군이 정치성을 확보했어 독립진영에. 그 두 세력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장개석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개석을 설득을 했는데 장개석이 수정해서 거기 가서 카이로회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한국은 넣어야 된다. 미국은 원래 안 넣는 걸로 돼 있잖아. 영국이나. 그러니까 영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을 독립시키면 인도도 독립시킨다고 인도가 하니까 자기들이 인도가 독립을 못 잡고 있잖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 게 전 아시아, 중국과 전 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조선민족 같은 데가 없다. 그 사례가, 우리가 3.1 운동 얘기도 하고, 민중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곳곳에서 안중근 의사, 또 한국의 조선의열단이 이제 폭탄 던지고 했잖아요. 네. 조롱이 또 폭파하고, 무슨 박재혁 씨가 부산 전주로, 박재혁 지사가. 저항이 가장. 그렇죠. 네, 그래도 수준에 나잖아요. 네. 박열이. 그러니까 동경에서 조선열단이 또 폭탄 던져가지고 예. 던졌는데 불발해가지고 안전 충분히 났잖아요. 그런 사례에서 조선을 독립 안 시키면은 예. 저항 때문에 에? 시끄럽다. 그러면 니들 중에 봐도 필리핀 미국이 먹는데 필리핀 내 받고 어? 영국 먹어 영국이 인도 먹는데 그 중에 봐도 야 이거 독립 시키는 게 니들이 그 식민지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시켜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 없었으면은 예. 그래서 그런 치열한 독립운동이 민중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독립이 안 됐어요. 우리 김원웅 예. 회장님께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또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존재감이란 예. 그렇게 사실 뭐 언론 인으로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광복회에 취임하시면서 광복회가 국가의 이번에도 현충일이라든지 현충일 추념식이라든지 또 그 전에 우리 독립운동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되었던 그런 행사, 또 우리 8.15 행사라든지, 또 우리 독립운동,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셨던 우리 선열들에 대한 이런 어떤 행사, 또 우리 역사를 갖다 바로 잡으려는, 우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렇게 많은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재원적인 부분이 국가적인 재원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늘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광복회가 큰 뭐 후원을 받고 국민적인 어떤 모금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뜻깊은 사업을 하게 되니까 저부터가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예. 우리 회장님이 취임함으로써 이 그동안 뭐 이런 발언하면은 조금 좀 표장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광복회가 유명무실한 어떤 단체화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광복회 어쩌면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언론 노출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저에게 보도자료가 안 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요? 예, 예, 아, 보도자료 꼭 보내주시고요. 예, 예. 이해를 빌어서. 그리고 우리 광목회 김원웅 회장님의 행보를 지켜보는 언론인들도 많고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우리 광목회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예, 예, 광복회장 제가 될 때 되면서 저 선거를 치렀어 있잖아요. 예, 예. 종찬 선배랑 제가 해서 제가 이겼는데, 제가 어떤 개축회를 세웠던 잠잔 광복회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도 그동안 안 했다. 예, 예. 그 취반족 세력의 데코레이션만 했다. 예. 장식품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본질 문제를 이제 해야지. 예, 예. 더 이상 데코레이션 이제 안 한다, 내가. 그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복회 스스로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광복회를 광복하라. 그런 광복된 광복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광복하라. 단체 설립의 취지 그대로, 그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선을 그렇죠. 분명히 하자. 그렇죠. 예.